이럴 때만 보면 너무 잘하는데. 그쵸. 예. 네. 평소에 이렇지도 않은데. 아, 평소에 이렇지도 네. 않아요? 긴장돼가지고 더 제 옆에 붙어 있는 것 같긴 해요. 녀석이 가장 좋아하는 캔넬까지 준비 완료. 캔넬을 보자 냅다 달려가 기다렸다는 듯 빛의 속도로 체크인. 내가 안정하다고 생각하는 공간에서 바깥 공간에 대한 익숙한 느낌을 좀 계속 한번 줘보고. 역시 세상 편안해하네요. 가장 좋은 건 안에서 조금 마음 풀고 또 나왔다가 또 다시 들어가고 하면서 바깥에 있는 시간을 조금씩 늘려가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떨지도 않고. 아, 그래요? 네. 제시야! 무서울 땐 캔넬 속으로, 안정되면 다시 아웃. 그러셔야죠. 제시야! 좋아! 제시! 그리고 저는 사실 이 상황에서 가장 목표는 뭐냐면 이 상황에서 먹기 시작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진짜. 지금은 그동안 밖에서 안 먹었잖아요. 네, 전혀 안 먹었어요. 그러니까 좀 내 마음이 안정된 상태에서 뭔가를 줬을 때 먹을 수 있다라고 한다면 내 불안이 조금씩 낮아지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이거 먹어봐. 안 먹을 거야. 간식은 저 말고 보호자님이 한 번 먹고 싶대? 이번엔 보호자가 나서 보는데요. 네. 냄새만 킁킁 맡더니 고개를 돌리는 녀석. 이대로 포기할 순 없죠. 아, 먹는다. 그렇죠. 브라보. 먹어요, 성공입니다. 먹어요. 잘했어. 아, 우리 철수 굿잡. 아이고, 이뻐라. 1단계를 우리가 크레이트 안에서 좀 마음 편하게 환경 적응하는 게 욕이라면 두 번째는 저기가 좋을 것 같아요. 저 벤치? 네, 왜냐면 저긴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니까. 네, 네. 그러면 조금 더 이제 자극에, 그리고 뒤에서 차소리도 조금 나고 하니까. 이제 어느 순간 우리가 부르지 않아도 여기서 스스로 나온다라고 하면 엄청나게 맞아, 소원이다. 좋을 것 같아요. 조금만 더 쉬다가 다시 나가자고 한번 얘기해보고. 보호자들이 한 걸음 떨어져서 철수가 스스로 나오길 기다리는데요. 그런데 이때 캔넬 밖으로 나오는 녀석. 이야, 용기를 낸 철수에게 박수! 가장 편안한 공간인 캔넬을 오가면서 바깥 환경에 적응해 나가도록 하는 산책 솔루션. 하루아침에 달라질 수는 없습니다. 꾸준한 노력과 연습, 아시죠? 소심한 강아지들을 데리고 계신 분들은 오히려 이런 과잉 애정 때문에 내가 얘가 나랑 안 친해진다고 너무 빨리 다가가려고 하다가 보호자와의 신뢰관계가 깨지고 그래서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훨씬 더 많아요. 그래서 가장 먼저 보호자와의 신뢰관계를 만드는 게 중요한데, 그러려면 이 아이들의 바디랭귀지를 잘 확인을 해주셔야 돼요. 이 아이들이 싫다고 하면 우선은 어떠한 경우든지 싫은 건 안 하도록 배려해주고, 좋아한다는 표현이 있으면 조금 더 많이 해주도록 생각해주고, 이러면서 우선 신뢰관계가 생긴 이후에 그 이후에 다른 교육들은 진행을 하셔도 괜찮습니다. 제가 철수 봤을 때 걱정이 되면서도 안심이 됐어요. 걱정은 저런 아이들은 쉽게 좋아지지 않아요. 철수가 가진 한계는 있을 거고, 철수가 짱이처럼 되기는 힘들 거예요. 하지만 두 분의 성격과 두 분이 그동안 짱이와 철수한테 한 걸 보니 분명히 그 한계까지는 갈 수 있을 것 같고, 조금만 더 신경을 쓴다면 이 한계도 좀 넘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대신에 절대로 포기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네, 정말 고생 많으셨고. 네, 철수 지금 안 보이지만 오늘 그래도 철수가 제일 고생 많았을 것 같아요. 푹 쉬게 해주시고요.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며칠 후 제작진 앞으로 철순의 영상이 도착했는데요. 그간 열심히 산책 교육을 한 덕분에 캔넬 안에서 있다가도 이내 스스로 밖으로 나와 즐겁게 뛰어논다는 철수. 불안한 모습도 많이 줄어들었죠. 그리고 보호자님하고도 부쩍 친해진 모습인데요. 함께 보내는 시간이 많이 늘었다고 합니다. 아무쪼록 철수가 마음의 문을 100% 활짝 여는 그날까지 쭉 파이팅!